지금까지 일구에 불과했다. 이곳에 아주 특별한 소원 명당이 있다는데. 저기에 돈 벌어주는 바위가 있거든요. 돈 벌어주는 돌이 있다는데 한번 가보려고요. 어디 보자. 이것이 바로 돈을 벌게 해주는 바위라고 하는데요.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찬 바위 앞. 놀랍게도 바위 여기저기 동전들이 붙어있는데 떨어질 듯 떨어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전들. 야, 참 신기하네. 어? 제발. 자석 붙여야지. 그럼 다 떨어지지. 간절한 마음을 담아 동전을 붙여보지만 애석하게 자꾸만 떨어지는데. 바위에 돈이 붙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. 한 2년 전에 여기 와가지고 붙이고 갔는데 갑자기 생각도 못하는 건물이 들어와가지고 샀는데. 건물 대박. 들어갔습니다. 대박. 아, 또 그래서 또 붙여왔어요. 또 건물. 나한테 길을 좀 줘봐. 자, 친구의 길을 받고 대박을 기원해보는 아버님. 과연 그 결과는? 우와! 너무 멋지게! 건물 선수! 연달아 성공! 어머, 대박! 짜잔! 여기서 끝낼 순 없죠. 소원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는 어머니. 10원짜리, 100원짜리, 500원짜리에 산 5천원 정도 붙인 것 같아요. 월급이 좀 더 인상됐으면 좋겠습니다. 소원아, 어디요? 이루어져라. 아빠 봐라, 이거 분명히 된다. 이제 아빠, 화이팅! 예! 소원 바위에 빼곡하게 붙은 수많은 동전들. 간절한 마음이 담긴 새 소원인 만큼 꼭 이루어지길 기원해봅니다. 2016년 KBS